자, 이번 시간은 교재 89페이지 6,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고 있어요. 네. 89페이지인데.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참고적으로 방금 전에 봤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은, 전국에 있는, 전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전국 전체. 대마도도 우리 땅이고, 독도도 우리 땅이고, 전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이게 바로 부동산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택지 분양권이라고 하고,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 입주권이죠.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가격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번 시간 등에 대한 공부는, 등에 대한 공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89페이지에 있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취득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 요거 공부할 거고. 또 하나는, 요거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허가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특례, 요건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서 이 토지가 중요하지 않은 토지라고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토지라고 한다면, 계약을 하고 나서, 즉,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 돈 많다 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다 사버리면은,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냥 사버리면 되니까. 빌 게이츠 자기 재산 다 통틀으면 우리나라 땅살수 있잖아요, 다. 그러면 전쟁 일으킬 필요 없지, 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너무 많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 내기 위해서 취득을 해도 좋지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서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라고 한다면 이런 토지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지만 취득을 할 수가 있게 한 거예요.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무효고 취득할 수가 없게 한 거죠. 이런 내용이 바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특례예요. 근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계약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도 있고,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을 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신고 의무는 우리나라 사람도 적용되지만 외국인도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매매 계약이 있었으면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약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에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일 때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특례 이거 신고하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제외한 교환 계약으로 취득했다든가,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물을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과 토지를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또는 증여계약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계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게 공짜로 주기라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토지 취득에 대한 특례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계약 외라는 것은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즉 경매로 취득을 했다든가 우리나라 토지가 경매 나와서 이걸 외국인 낙찰을 받았다든가 또는 상속으로 취득했다든가 외국인 죽었어요. 토지 갖고 있다가 그럼 외국의 자식도 외국인이죠. 이건 취득한 이유가 계약이 아니잖아요. 상속 또는 판결 재판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계약 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 자, 그런 경우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토지는 뭐 이렇게 교환계약, 증여계약, 판결,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할 수 있지만 취득했고 신고를 하는 거고 중요한 토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호주의. 상호주의라는 것은 니네 나라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빨.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즉, 만약 이 외국인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토지를 취득하려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하면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취득하게 해준다면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취득을 하게 해주겠다.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를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양가로 1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보유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동그라미 1번 이건 계약이에요. 즉 만일 외국인이 중요하지 않은 토지인데 취득한 이유가 계약으로 취득했다 이거예요. 계약인데 이때 계약은 매매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에요. 즉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토지를 취득했다 이거예요. 있을 때는 이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나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외국인, 내국인 다 적용된다 그랬죠.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내용은 매매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지 교환 계약을 취득했다든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증여 계약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경매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취득한 것은 신고 의무가, 이건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만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 계약을 신고하는 거고, 외국인이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통해서 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한 신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으면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우리나라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요거 교환계약, 증여계약, 상속, 경매 판결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네?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외국인은 요런 것도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외국인만 신고하는 거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지금 외국인 보는 거예요, 외국인만. 그래서 외국인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지만, 매매 계약이 아닌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어도 신고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외국인은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것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계약 외로 취득했어요. 계약 외니까 상속받았다든가 또는 경매로 취득했다든가 또는 판결을 받아서 승소해서 취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은 취득했다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것만 신고 의무가 있다? 매매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다. 근데 외국인은 매매 계약이 아닌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도 신고하는데 이건 60일 이내.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유로 취득한 것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외국인은 계약이 아닌 이유로 상속 판결 경매 받아서도 취득한 것도 신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외국 놈이 우리나라 토지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내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홍길동이야. 홍길동이 한국인이야, 한국인, 한국인. 근데 국적을 바뀌었어요.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꿔요. 즉, 일본 국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일본 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했을 때도 이 국적이 변경되면 이 토지는 이제 누가 보유하는 거예요? A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해서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국적이 변경돼서 외국인이 됐다는 것을 또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토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거기 때문에 통계 내기 위해서 전부 다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신고는 전부 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걸 일단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것만 신고 의무가 있고 매매 계약이 아닌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근데 외국인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것도 신고 의무가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매 계약이 아닌 이유로 계약, 다른 계약으로 취득한 것도 신고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상속 경매 판결로 취득한 것도 신고 또한 한국 사람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제 외국 사람이 토지를 보유한 꼴이 됐으니까 이것도 신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89페이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영향을 준 중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외국인은 별도로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구역이냐, 어떤 구역의 토지냐 한 장 넘어가면 박스에 나와 있어요. 89페이지 1, 2, 3, 4번. 첫 번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예요. 군사구역. 두 번째가 문화재 보호물 등에 대한 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 세 번째는 생태 경관에 대한 보전지역. 네 번째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요와 같은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허가 받고 계약을 해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을 주고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 있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토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는 이런 구역의 토지는 외국인만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구역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지 않아. 그냥 계약하면 돼. 다만 계약했고 나서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돼. 그렇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계약을 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부터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고 나서 또 계약하고 나서 별도로 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경관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허가 안 받고 계약하고 나서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되지만 외국인은 이와 같은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먼저 허가부터 받고 계약을 한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60일 내 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또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허가받고 계약. 계약하고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고 그냥 계약하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외국인의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과 달리 특별한 추가 예외 규정을 뒀다 그 말이에요.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90쪽에 있는 7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 자, 요거는 올해 초반 올해까지는 부동산 관련 공법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공법이자 김동영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요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이렇게 이관돼 있어요, 내용이. 요거 뭐냐면 일단 구역이란 말은 여러분이 다 알죠? 예. 그럼 구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가 다 아니라 아주 일정 부분 토지 가격이 급격히 뛰어가지고 투기가 지금 성행하고 있거나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아주 가격이 팍 뛰는 일부 지역 아주 한 동네 이런 것만 별도로 구역을 뺀 거야. 이런 구역 요거를 제가 확대해 볼게요. 만일 여기가 만일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지금 연결됐어요. 연결되니까 요 인근 지역도 가격이 막 뛰겠죠. 토지 가격이 막 뛰겠지. 요런 지역을 따로 뺐어요. 그래서 요런 지역을 요 지역을 제가 확대해서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이만큼 지역. 그래서 천안시 무슨 동, 천안시 전체에서도 무슨 동, 전철이 연결되는 무슨 동, 요 일부 한 동네 지역. 요거를 따로 빼서 요거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요 두 가지 권리에 대해서 유상으로 승계, 취득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려면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계약해도 됩니까? 라는 허가를 먼저 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외국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구역은 군문생야구역, 이거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토지는 외국인만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돼. 다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허가 받고 계약하고 계약하고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세요. 구역이라 하더라도 군문생야 구역은
외국인만 계약하기 전에 허가받는 것이고 한국 사람은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된다.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는 한국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계약하기 전에 먼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구역인지를 구분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누가 지정하느냐? 자, 우리나라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토지 가격이 급격히 뛰는 지역, 요런 지역을 따로 빼서 요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해요. 누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요런 허가 구역은 어떤 구역을 대상으로 하냐?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투기가 있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이런 지역을 따로 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두 개의 시도가 서로 구분되어 달리 있을 때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대전광역시라고 할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긴 충청남도고 여기는 대전이라고 할게요. 여긴 대전, 예를 들어서 여긴 대전이라고 할게요. 대전이 요만큼이야. 그리고 여기는 충청 뭐 남도라고 할게요. 이거 전체는. 그럼 여기는 충청남도가 이게 전체가 충청남도인데 충남인데 근데 여기는 대전이라고 할게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전도 일부 들어가고 충남도 일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충남 지역이고 또 여기는 대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이 구역이 충남도 들어가고 대전도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두 개의 특광도로 이렇게 같이 지정됐죠. 한꺼번에.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일 어디 할까요? 부산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부산이라고 해볼게요. 부산광역시인데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에 해운대구가 있다라고 줘요. 여기는 해운대구. 여기는 여기서 동래구 할게요. 동래구 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은 특광도 내에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경기도라고 해볼게요. 이게 경기도라고 가정하는데 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수원시. 그리고 그 밑에 평택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는 수원시고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인데 수원시의 일부 지역과 평택시의 일부 지역이 같이 지정될 수 있죠. 그러면 요만큼은 수원시, 요만큼은 평택시 이렇게 다르죠. 그렇지만 수원시와 평택시는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 지정을 했으면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지정하면은 지정하고 나서 5일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효과가 발생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승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취득은 예약을 포함해요. 예약이라는 것은 대물변제 예약. 가등기가 해당되겠죠? 네. 이같이 소유권과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이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으면은 허가증을 줘요. 허가증을 받으면 이 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지만
이전 등기 해주겠다. 근데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을 주는데 허가 받고 나서 그때서야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요. 계약 체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전 등기할 때 이 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은 이전 등기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 그러니까 허가증 못 받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게 한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골격이 됩니다. 이 정도네요. 네. 그럼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취득을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계약과 무슨 계약? 교환 계약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것도 유상으로 취득하는 유상.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짜 무상. 무상인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럼 무상 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공짜로 주는 계약? 증여 계약이죠. 이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허가 안 받아요. 공짜로 주면서 투기할 리가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목적 자체가 토지 가격이 급격히 뛰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따로 빼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진짜 사용할 사람만 구입하게 해야지 토지를 진짜 사용할 목적은 없고 토지 샀다가 가격 올려가지고 되팔아서 투기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이걸 거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게 한 거지 투기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면서 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여계약은 허가 안 받아도 그냥 돼요. 또한 지상권 계약. 지상권도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지상권은 어떤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린 거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거나 또는 남의 땅을 빌려서 남의 땅에다가 수목을 식재하여 그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린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이 남의 땅을 내가 돈을 빌려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1년 2년 있다가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건물 짓느냐고 비용이 얼마인데. 또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땅을 빌리고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그 나무 없애야 돼요? 1년 2년 되면 나무 얼마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남의 땅을 빌렸는데 그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석조나 석회조나 연화조와 같이 단단한 건축물 또는 수목 목적이면 최소한도 30년은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래요. 30년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물이 존재하고 나무가 있다면 또 기간을 또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연장을 안 해주면은 남의 땅을 빌린 사람이 야 내가 짓은 건물 토지 소유자 네가 사. 내가 심은 이 나무 토지 소유자 네가 사.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준 소유권과 같이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교환계약
뿐만 아니라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도 미리 허가부터 계약하기 전에 먼저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게 한 거라 이거예요.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누가 하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한테 저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는 뜻이니 좀 허가해 주세요. 우리 교환 계약 체결하는데 허가해 주세요. 우리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시군청장이 허가해 주세요라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는 허가 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거기다가 허가 신청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이라면 이 B가 이 토지를 취득을 하여 어떻게 이용할지 이용 계획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요. 뿐만 아니라 이 거래를 5억 원에 매매 거래한다면 이 5억 원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같이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에다가. 그럼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허가 신청자에게 허가 통지 또는 불허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공법에서 계속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공법에서. 그 말은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처리는 통상적으로 15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이 이 허가 신청을 한 거래 당사자에게 그래 니들 계약해도 좋아 허가 통지 계약하면 안 돼 불허가 통지 이와 같은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허가 신청을 받고 나서 이와 같이 15일 이내에 이와 같이 허가 통지 불허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허가 신청을 딱 받았더니 봤더니 이 거래 당사자가 취득하는 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국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토지야. 공공용지 토지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를 넓힌다든가 지방 국도를 넓힌다든가 또는 국가에서 뭐 정책을 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국가가 기관이 이미 뭐 진행 중에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이런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이거 갖다가 조금 있으면 국가가 수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인 15일 이내에 야, 이 니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지금 도로를 넓힐 공공용지 토지 예상 토지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나중에 수용할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이걸 니들이 거래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토지니까 니들 거래하지 말고 기다려봐 해야 돼요. 이를 우리는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선매. 선매라는 것은 먼저 구입한다 이거예요. 누가? 공공기관이. 지금 이 토지가 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편입될 예정 토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금 구입을 할 예정인 토지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먼저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니들 거래를 잠깐 보류해 라고 통지한다 이거예요. 이같이 토지거래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공공용지가 아닌 토지라면 15일 내 계약해도 돼 라는 허가통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투기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불허가 통지. 만일 이 토지가 공공기관이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라면 공공기관이 먼저 구입하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둬 라는 선매 통지에 대해 전부 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근데 15일 이내에 허가 통지를 하지도 않았어요. 불허가 통지를 하지도 않았어요.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그런 사실 통지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15일이 경과된 그 다음 날, 즉 16일째 되는 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증을 발급해줘야 돼요. 허가증을 발급받았으니까 계약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예. 만일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허가증 받았죠? 그러면 이제 허가증을 받았으니까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허가증을 받았으면 허가증 받고 계약해. 계약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신고필증 주겠죠?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내서 또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예.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도 적용되고 외국인도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 군사 구역, 문화재 구역, 생태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 구역, 요 네 가지 구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하고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끝이지만 외국인은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허가 받고 나서 계약하고 계약하고 나서 60일 내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모두 다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하고 나서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토지를 우리나라 사람이 취득했건 외국인이 취득했으면 취득할 때 취득 신청할 때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라는 이용 계획이 있었죠. 이런 이용 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돼. 이런 이용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시군구청장이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 명령. 야, 너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 안 하잖아. 이행해. 이런 명령 때려.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가격의 10%씩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도 하고 또는 토지 이용계획대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네 토지 매수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지? 너 이거 있잖아. 공공기관에 팔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 팔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공공기관에 팔 때는 어떻게 받냐? 시세로 파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팔아야 돼. 공시지가는 시세의 한 60 내지 65% 정도 선에서 공시지가가 책정되는데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용 계획대로 이행을 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국가가 공공기관에 팔게 할 수 있는데 이때 팔게 할 때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팔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교재 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이거를 틀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네. 7.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양가를 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지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즉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기간 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1년만 허가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뭐 2년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게 할 수도 있고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할 수 있냐? 1번 그 밑에 박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일부 지역과
충청남도 일부 지역이 같이 겹쳐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왜?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할지 충남도지사가 지정할지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바로 위의 관청인 장관이 지정한다. 이게.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예를면은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평택시 이게 겹쳐서 지정하는 경우 이때는 둘 다 경기도 안에 있으니까 시도지사 즉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지정권자가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한 게 다 개정됐으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봅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지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걸 국민이 알아야지 야, 우리 계약하려면 미리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구나.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이거 계약 효력 발생하지 않구나. 이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돼. 그리고 그 공고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지정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돼. 또한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하고 자기 관할에 있는 시군구청장에게도 통지해야 돼. 왜 통지해야 되냐? 최종적으로는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하잖아요. 왜 통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니 진짜 토지를 이용할 목적이면 허가해주고 투기할 목적이면 허가해주지 말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 즉 자기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한 등기소장에 통지해야 돼. 왜? 나중에 이전 등기 들어올 때 허가증도 같이 첨부해야지만 이전 등기 해주라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고필증뿐만 아니라 허가증 있어야지 등기해주라고 등기소장에 통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즉 그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별도로 7일 동안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5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 지정하자마자 당장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6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또는 이쪽 지역은 투기가 없어졌으니까 좀 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좀 축소해주세요라고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를 해야 된다. 양가로 이번 지정의 효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5일 후에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어떤 내용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즉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고자 하나 이전한다는 것은 매매, 교환, 설정에서는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말하는 거죠.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공짜인 무상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설정 또는 이전하는 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및 가등기와 대물변제 예약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지상권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지상권 계약 또한 가등기, 대물변제 예약을 말하는데 이런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허가신청서에 계약한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이 어떠하고 취득자금 조달계획 이런 것을 기록해서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3번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 허가처분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허가 처분했다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되고 불허가 처분했다면 불허가 처분 사실을 15일 내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다만 선매 협의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 즉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제해야 된다. 즉 허가 신청을 받은 그 지역 토지가 공공용지로 나중에 장차 고속도로 사용할 토지인 경우로 이같이 공공기관이 지금 나중에 수용할 예정인 토지라면 수용 예정인 토지입니다 라는 사실을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즉 국가에서는 이 토지를 어떤 기관이 구입할지 협의하고 있는 토지라면 그런 사실을 15일 내에 통지해줘야 된다. 4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인 15일 내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즉 허가 신청을 받고 16일째 되는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동그라미 5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죠. 여기까지 다 설명드린 거죠? 예, 한 장 넘어가세요. 이의신청. 근데 이와 같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러면 허가 신청을 했더니 시군구청장이 불허가 통지를 했다든가 하면은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달 수 있어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즉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의 제기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 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즉, 야, 나 이거 투기 목적도 아닌데 왜 불허가 통지했어? 라고 이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서 그 이 시장에게,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있잖아,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네가 사는 데는 지금 서울이야. 근데 네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냐면 충청남도, 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그쪽 지역에 있는 땅이야. 야, 네가 집에서 그 토지까지 사용하려고 왔다 갔다 하려면 키로수가 한 150km인데 150km를 토지를 네가 진짜 사용할 목적으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믿겨지지 않다. 너 진짜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너 투기 목적인 것 같아. 그래서 마 너 우리가 불허가 통지한 거야. 이렇게 2인 신청인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야 된다 그 말이죠. 양가로 4번 선매를 봅니다. 선매, 즉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먼저 그 허가 대상 토지를 국가기관이 먼저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매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는, 즉 우리가 공공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먼저 취득하겠습니다라고 국가 등이 원할 때는 이들을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우리는 선매자라고 하는데,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토지가 국가 사업용지 토지예요. 그런 경우 이 사업 시행하는 국가기관이 이 개인보다도 먼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구입하게 하는 것을 뭐 그냥 강제로 뺏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매수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토지인 경우, 밑에 1번 공익 사업용 토지, 이런 토지인 경우에는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먼저 구입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취득을 했어요. 근데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국가기관이 수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입니다. 2. 제11조 1항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토지를 공공기관이 매수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매수하는 사람을 선매자라고 하는데, 선매자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될 수 있죠. 아,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번 2번, 4번 있는데 2번 봅니다. 시군구청장은 우리 일이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다면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허가 신청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이 토지는 공공용지 토지야. 그런 경우는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팔고자 하는 토지를 이거 개인한테 팔지 말고 이거 공공용지 토지이니까 이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네 토지를 먼저 구입할 수 있도록 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뭐 얼마에 팔지를 살지를 서로 니들이 서로 협의해 이렇게 통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매자는 즉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돼.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되는데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은 지체 없이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 살래요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진짜 이용 목적이면 허가 통지. 그렇지 않고 투기 목적처럼 보이면 불허가 통지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양가로 본 불허가 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정보. 허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 시군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 그 불허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아까 이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신청하지 않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한테 야 불허가 할 바에는 국가가 니들이 살아 이렇게 토지 매수인이 국가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국가가 살아 이렇게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불허가 처분한 통지를 갖다가 국가 다른 기관이 또는 다른 지자체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입할 수 있도록 누가 구입할지를 매수자를 지정을 하는 거죠. 매수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하게 할 때 그 가격이 공시지가야. 그래서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 즉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른쪽이 6번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허가 받는 데로다가 토지를 이용해야 돼. 허가 받을 때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이용 목적을 적었죠?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군구청장은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조사해 봤더니 허가 받을 때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아. 그러면 7번 이행강제금을 물어요. 즉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해라. 돈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령을 때려요. 근데 2번 시군구청장은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번은 생략하고 양가로 9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에 대한 의제를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 주죠. 허가증을 내면 등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4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본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준 농지취득잔적증명원이 있어야지만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된 토지가 농지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증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또한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대해서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계약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 계약서에 검사 도장을 받아야 돼요. 거민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별도로 검사 도장 받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을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에 따른 계약서에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도 정리했죠. 내용 자체가 좀 수월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요. 좀 마무리 정리하고서 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전체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전국에 있는 토지나 건물 또한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60일 이내에 신고를 실제 가격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특례예요. 외국인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을 때 60일에 신고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여기서 보면은 매매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지 다른 거는 신고 의무가 없다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중요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데 이 취득의 이유가 매매계약이 아닌 이유로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때도 60일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는데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에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아닌 이유로 계약 즉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신고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이 아닌 이유로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는 취득 신고 의무가 없는데 외국인은 계약도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계약이 아닌 상속경매 판결인 경우에도 취득했다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계속 보유할 때도 통계내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고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 증여계약, 상속, 경매, 판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의무가 없는데 외국인은 이런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다. 근데 외국인은 매매계약도 신고 의무가 있고 특별히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도 다 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로서 군문생야구역 토지,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구역, 야생구역 이런 구역의 토지를 우리나라 사람이 취득할 때는 신고 의무가 없고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고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은 군문생야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돼. 허가 받고 나서 계약하고서 또 60일 내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계약하고 신고만 하면 되지만 외국인은 허가 받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외국인에 대한 특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어떤 땅이냐? 토지 가격이 뛰거나 투기가 있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따로 빼가지고 실제 부동산을 사용할 사람은 구입할 수 있어도 투기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구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만들었는데 이 구역이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한다. 만일 다른 특광도 즉 두 개의
습관도 시도 두 개의 시도로 나눠져 있다면 예를 들면은 뭐 대전에 있는 땅과 충청남도에 있는 땅 이와 같이 두 개의 시도로 나눠져 있는 게 같이 정할 때는 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특광도 내에서 지정할 때는 그냥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지정하게 되면 5일이 경과하면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승계 및 예약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계약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지 된다. 그럼 허가증 준다. 허가증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고 그러지만 허가증을 내야지만 등기해 준다. 물론 계약하고 나서 별도의 부동산 거래신고는 또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거래 당사가 공동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하는데 신청서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민원 철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0월 내에 만일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이용 목적이 진짜 사용할 목적이면 허가 통지를 15일 내에 투기 목적이면 불허가 통지. 근데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토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둘이 거래하지 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매수할 것을 지정하여 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거를 먼저 구입할 예정이니까 이런 걸 선매자를 통지해줘야 된다. 15일 내에. 이런 통지가 없다면은 15일이 경과된 그 다음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허가증 준다. 그리고서 계약하면 된다. 이런 거다. 그럼 이 토지를 이용 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취득한 사람은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시군구청장이 이용 계획대로 이용해라 라는 이행명령을 때린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토지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강제로 뺏어간다. 이행강제금. 이런 내용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예, 예. 다음 시간은 제3편 중개실무를 할 거예요. 중개실무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